자, 안녕하세요. 게임하는 날의 회단입니다. 일렉트로닉 엔터테인먼트 엑스포 E3 미국 엔터테인먼트 소프트웨어 협회 ESA가 주관하는 북미 최대 규모의 게임쇼이자 세계 3대 게임 전시회입니다. 어? 세계 3대 게임 전시회? 그렇다면 이게 E3가 있으면 그럼 두 개는 어디일까요? 혹시 아시는 분? 아, 도쿄 게임쇼. 그렇죠. 도쿄 게임쇼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G스타? 아, 아닌데. GDC입니다. 자, 지금 세계 3대 게임쇼는 E3, GDC, 도쿄 게임쇼가 있는데, 지금 E3가 지금, 문을 닫는다는 소리가 있으니까, GDC, 도쿄 게임쇼, 그리고 G스타가 될 수도 있다라는 막연한 생각을 해봅니다. 1995년 이래 매년 6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렸던 수백 개의 게임사와 엔터테인먼트 업체가 참여해 신작 게임과 기기들을 대거 공개하는 전시회입니다. 하지만 2023년 E3는 28년 만에 공식적으로 폐지되었습니다. 오는 12일 오후 11시 30분 E3가 주최하는 ESA 공식 SNS를 통해 연구 중지 소식을 전했습니다. 주최 측은 20년 넘게 매번 덕국에 열려왔던 E3가 작별의 시간을 맞이했다라며 그동안을 추억하며 감사하다, 고맙다, 굿게임이라고 전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이 대형 게임 전시회가 없어진 이유가 혹시 무엇이라고 혹시 생각하시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왜 폐지를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 아, 없어요, 아무도? 정말? 그냥 제가 그냥 분석했을 때 지금 최근에 뭐가 있었죠? 코로나19가 있었어. 그렇다면 코로나19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오프라인 행사를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그럼 거의 대부분이 어디에서 행사를 하죠? 온라인 행사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 게임 회사들이 어디서 지금 행사를 했죠? 우리 여러분 생각했을 때 어디서 게임 행사를 했죠? 신작 발표회나 뭐 여러 가지 게임 행사들이 있을 거 아니야. 어디서 했어? 온라인에서 진행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실적으로 오프라인에서 행사를 진행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게 된 거죠. 그래서 대형 게임쇼가 설 자리가 줄어들었다는 회단의 분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뭐 E3는 사라졌지만 우리 국내에 지금 있는 게 뭐가 있죠? G스타가 있죠. 지금 최근에 G스타가 막을 내려 지금 끝났는데 이제 2024년에 과연 G스타가 열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지금 E3도 사라진 마당에 G스타가 계속 유지할 수 없을지도 잘 모르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게이머들, 아니, 우리 게임을 좋아하는 유저들의 어떻게 보면 축제의 장인데, 이것마저 사라진다면 솔직히 너무 루즈해질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발 우리 지사가 오래오래, 좀열수 있도록 우리 여러분들이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s you fade away, yeah.